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164페이지죠. 이제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시험 목차상의 제목은 부동산 개발 및, 이게 관리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시험 목차는 부동산 이용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네개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 개발하고 관리하고 마케팅 쪽에서만 언급이 되고요. 부동산 이용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죠. 그래서 개발이 평균적으로 한두 문항 정도, 한 문항, 한 문항 수준인데, 얘네가 매년 나오지는 않고요.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마케팅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던 그런 선례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부동산 이용이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부동산 이용은 토지용 활동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이제 부동산 활동에 있었을 때 여기서는 토지용, 도시 토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할때 행위 기준으로는 최유효 이용을 제시하더라 이런 얘기죠.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을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야 되냐면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우리가 행위를 전개해야 된다. 행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최유효 이용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네,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것을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은 거를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통상 토지용을 할때 보게 되면 토지 가치가 비싼 곳에서는 토지의 면적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대신에 노동과 자본의 양을 더 많이 투입하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고층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우리가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의 위치를 층수를 무한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지하로 너무 깊게 또는 수평으로 너무 많이 확대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라는 것도 결국 집약 한계점에서, 그리고 조방지역 이용도 조방 한계점까지가, 우리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를 사이에 두고 이 안에서 최유효 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 165페이지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지가하고 토지 이용이 있었을 때 대부분 토지 가치가 비싼 거는 집약적 이용, 그렇지 않은 것은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름대로의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토지 이용을 전개하다 보면요, 이 도시 토지 이용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도시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 스프롤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시험상에서 언급이 된 거는요, 요거밖에 없어요. 용어상에서. 그죠? 예. 그래서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우리가 도시 스프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게 되면 서울 주변에 뭐 의정부라든가 뭐 일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수원, 성남, 구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확대돼 나간 것들이 도시 스프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서울의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고 이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집을 짓고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택이 들어설 만한 자리는 아닌데 일단 급하니까 집부터 지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도시 스프롤이다. 그래서 이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는요, 도시 중심부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 중심부에서 주로 발생한다면 틀리고, 외곽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게 도시 스프롤이다.
그래서 도시 수포론에 관한 용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최유효 이용하고는 괴리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가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 스프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유발이 될 수 있냐면 직주 분리하고요. 예, 직주 접근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직주 분리라는 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죠.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직장은 다 서울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심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외곽으로의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있죠. 이게 도넛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전에 출근할 때는 이 도심으로 몰려드니까 도심의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들면서 도심의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런 인구 밀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심 고동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동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출퇴근 시간이 있죠. 예,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예, 도심 고동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모여들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주거로 이제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직지 분리랑 결부가 되어 있고요. 시험상에서는 인용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직주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직주 접근에 대한 거는요. 이게 원인이 왜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원래는 외곽을 나가게 되면요. 주거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외곽의 교통 혼잡이 커지면서 교통 비용의 증가분이 주거 비용의 절약분보다 커지게 되면 주거가 다시 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의 건물이 이제 고층화되는 예, 그런 현상들이 유발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직주 접근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도시의 끝에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계지는 계속 이제 확대되거나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이제 도시 스프롤 등을 통해서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 정도의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돼 있죠. 예, 개발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의의가 나오는데 이게 학자가 제시한 게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정의한 게 있어요. 자, 레리 워퍼드라는 학자는요. 개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학자의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을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법령상에서 얘기할 때 이 개발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언급할 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거. 예,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단은 택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성에 의한 개량도 개발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역시 개발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예,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개발의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의 분류를 보게 되면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개발 주체를 보게 되면요. 공공부문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제1섹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간 부문에 의한 개발을 제2섹터. 예, 그 다음에 민간 합동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이 서로 파트너를 이루어서 하는 개발을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시험상에서 제2섹터다 그래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밑에 박스에 보면 현장 자원과 상품 잔존수의 토지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우리가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현장 잔존수 토지하고 상품 잔존수의 토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 잔존수의 토지는요. 자연 상태로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상품 자원으로 쓸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보존의 의의를 더 많이 두고 있는 거고요. 얘네는 개발의 의의를 더 많이 두고 있는 경우죠. 그러다 보면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서로 충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요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정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대상이 되는 토지가 현장 자원과 상품 잔존수의 토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죠. 이 토지 취득 방식에서 보시면은 매수 방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 방식이라는 거는 원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가 소멸되는 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환지 방식 있죠. 근데 여기서의 용어는 얘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환지에 대해서. 그죠?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죠. 근데 다만 원래 토지 소유자가 소유했던 면적에 대해서 감보율을 적용을 해서 채비지를 조성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원래 권리보다는 권리가 이제 축소된 상태가 되겠죠. 다만 이제 권리가 축소가 된 거는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그 환지 방식에 보시면 1번 지문 있죠.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해주는 거냐면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하는 행위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한 역할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환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기에는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예, 그럴 때는 환지 방식을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쓸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혼합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예, 두 가지를 병용하는 경우죠. 면적이 좀 넓을 때 지가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거는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환지 방식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도시개발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용어상에서 환지 방식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개발의 과정이라고 돼 있죠. 예, 요것도 이제 지문상에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때, 요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가지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순서를 두번 물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상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에는 앞으로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인가? 예, 그거를 이제 개발업자가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근래 보게 되면 이 코로나에 따른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는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을 같이 결합시킨 주거의 형태를 또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흐름의 변화를 잘 읽어서 거기에 맞는 공간을 우리가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상하고 난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계략적으로 개발 사업에 이제 사업성 여부를 추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부지를 모색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부지를 모색을 한다는 게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지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자도 투자자로 끌어들여서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게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까지가 확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이 법률적인 거, 또는 기술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파트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요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 170페이지에, 예, 보게 되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줄에 가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가장 중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타당성 분석에 대한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죠. 왜? 개발사업의 규모도 틀리고,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고 난 다음에, 금융의 단계라는 것은요, 이제 개발금융을 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프레이트 금융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건설 단계를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행하는 게 마케팅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순서상에서는 맨 마지막이지만 실상은 이 구상 단계부터 마케팅에 대한 거는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선분양 이런 작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마케팅 할때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임대를 주는 거를 유도할 수도 있는데, 임대를 줄 때는 중요 임차자 또는 정박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저기 상가라든가 오피스 이게 분양할 때 보면 뭐가 입점이 확정이 됐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트가 들어선다든가 영화관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죠. 그러면 나머지 군소 임차자들은 아,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이 건물이구나. 그래서 분양 신청이 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 요 과정에 대해서 예, 그렇게 용어들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개발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개발의 단계에서 지문이 또 한두 개 발췌가 될수 있고요. 위험에 대해서도 예, 지문이 발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자가 분류한 위험은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용 위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은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죠. 근데 요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은 이거는 행정관청하고 결부가 돼 있죠.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내줘야겠는데, 인허가가 지연이 되거나 반려가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하고의 어떤 이제 갈등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 법률적 위험에서는 요 행정관청에 의한 위험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한두번 인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도 한두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에서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안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분양 이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상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개발 사업이 100%가 이제 완공이 되는 과정에서 개발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면 될수록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럼 개발 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선분양하는 방식으로 시장 위험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이라는 건요, 예기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제 인플레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죠? 예,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요, 예, 요거는 아직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예선 이제 시공사하고 개발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층짜리 주상복합을 하나 지으게 했는데 전체 공사비가 80억이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공사비 한도 내에서 시공사가 책임지고 완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플레를 감안해서 비용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예기치 못하게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죠. 예, 그러면은 약간 자재를 안 좋은 걸 쓰거나 해서 부실 시공의 문제 등이 또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다만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전에 가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거를 주는데 어디선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실수와 착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분류만 잘 해줄 수 있어도 답은 쉽게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1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개발의 단계에서 나오는 타당성 분석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선행 분석이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후행 분석은 경제성 분석.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으로부터 출발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어진 부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 예, 그거를 결정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개발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찾으러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한 용도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부지가 적합한가. 예, 그거를 이제 결정해주는, 그때 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중에서는 투자 대안을 갖다가 찾는 투자자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요. 기존 개발사업이 있죠. 예, 이 기존 개발사업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바꿔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하는 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시장 분석에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여기 수익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배웠던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기법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민감도 분석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쪽에서도 민감도 분석이라는 용어가 인용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분석 안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성 분석의 역할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분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에 해당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죠. 자, 그랬을 때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건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요 요인과 결부되어 있는 것을 분석을 해보는 경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만약에 기반 산업이 있으면 기반 산업은 지금 성장 과정 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철수할 수도 있을지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럼 기본적인 수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모든 수요를 다 개발업자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개발업자는 시장을 세분화하거나요. 시장을 차별화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는 연령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시장을 이렇게 세분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기존 부동산과 어떠한 차별화를 갖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특정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장을 공략을 할때 이렇게 시장을 세분하고 차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일반 원룸형에 비해서 오히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스타일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개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할 때요 시장성 분석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면 전 단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한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얘가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이게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성 분석인, 이게 시험에서 잘 써요. 그죠? 그리고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흡수율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흡수율 분석도 지문 안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과거 등의 자료를 통해서 무슨 분석을 하는 거냐면 추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라는 거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넘겨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따져보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여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투자 분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 레벨이죠. 예, 순서는 예,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투자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 단계 이 분석을 다 거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형 안에서는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에 대한 용어, 그리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을 예,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7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박스에 보시면 흡수율 분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에 가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그 분석을 하는 거는 이 지역 경제 분석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 분석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해당 지역에 산업은 딱두 개만 있다고 보는 거죠. 기반 산업하고요, 비기반 산업. 그러니까 이 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산업을 우리가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같으면은 H 자동차 공장이 있죠. 거기서는 생산한 것을 그 도시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수출을 해서 그리고 수익을 발생하는 산업을 기반 산업이고요. 비기반 산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왜 약국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산업을 우리가 비기반 산업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기반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비기반 산업의 고용 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게 입지계수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계수의 식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식에 보시게 되면 전국에 전 산업에 대한 이제 고용자 수분에 전국의 이제 특정한 산업이죠. X 산업에 대한 이제 고용자 수.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전국의 이제 특정한 산업의 고용률이 요 특정한 지역의 고용률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지역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분의 A 지역 X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지역 X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하고요,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을 비교하게 되면 울산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울산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수치가 1이면 전국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비기반 산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입지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갖고 대입하시게 되면요. 174페이지 하단에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 개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옆에 175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이 표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요. 먼저 전국에 대한 걸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X산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전 지역의 고용자 수의 총 인원은 400명이에요. 우측 맨 하단에 있는 게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 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0명이죠. 그러면 46에 24니까 분모의 숫자가 이제 0.6이 나오겠죠. 그런데 A지역은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냐면 200명이죠. 근데 그 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명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번분수로 해서 내양과 내양, 외양과 외양 이렇게 해서 곱하실 필요가 없이 이걸 바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0.83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83 소수점 셋째 자리 제거하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지역 X산업의 입지개수는 0.8333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B지역 Y산업을 봐야 됐을 때 그러면 전체 고용인구가 4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0이라는 얘기는 Y산업에는 160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 0.4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예, B지역의 전체 고용인구는 여기가 200이죠. 얘네가 200이니까 얘네도 200이죠. 근데 거기에 봤더니 얘네는 60명이 종사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0.3이죠. 2, 3은 6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0.7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0.83하고 0.75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는 거를 조금 연습해 보시면은 예,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 승수라고 돼 있는데요. 경제 기반 승수의 요건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성장이 예,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경제 기반 승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직은 시험상에서 계산 논리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기반 승수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예, 원래는 이제 1- 비기반 산업 비율이 있죠. 예, 비율분의 1이 되는데 요걸 식을 정리하면 1이 이제 전체 기반과 비기반을 합한 거잖아요. 비기반을 빼게 되면 이거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마령 예를 들어서 기반 산업에 고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이번에 1,000명이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시 전체의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경제 기반 승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지역에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고요.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0%라고 그러면 기반 산업 비율이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0.2분의 1 하면 5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명의 기반 산업의 고용이 1,000명이 증가하게 되면 도시 전체적으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만약에 기반 산업 비율이 10%고요. 비기반이 90%라고 그러면 얘가 숫자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0.1분의 1이 되니까 이건 1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 비율이 적을수록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 전체적으로는 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경제 기반 승수에 대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또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76페이지에 있는 개발 방식에 대한 유형,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